사와디 크랍 톡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러의 독학러에 의한 독학러를 위한 태국어 학습 채널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보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단모음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장모음 12개를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원어민의 발음 한 번씩만 듣고, 네, 복습 한 번씩만 하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한게 아직도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4개씩, 4개씩, 4개씩 연속해서 12개 듣고 단모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 에, 이야. 네, 이어서 으, 으, 아, 으아, 네, 마지막이죠? 우, 오, 어, 우아. 네, 잘 들어보셨죠? 이 장모음들은 우리가 생음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 무형성조 또는 성조 계산에 있어서 모음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모음은 생음 처리를 했었고요. 단모음의 특성상 이, 에, 막 이렇게 끊어지는 특성상 발음이 뭐 죽었다 해가지고 사음 처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단모음도 우리가 성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맛있는 태국어 수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국어의 단모음 12개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3, 3, 3, 9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단모음을 12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과연 3개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우리 왜 장모음에서 태국어에서는 이렇게 이야, 으아, 우아처럼 두 글자로 발음이 되지만, 실질적인 음가로서는 한 음절이다, 즉, 한 글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단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콩나물 두 개를 붙이면 기존에 이야였던 것이 야,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으아였던 것이 으아, 그럼 마지막은 우어였던 것이 와 하고 발음이 되겠죠, 짧게. 그래서 야, 으아, 우아 요런 것들이 발음이 생활에서는 잘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눈 뜨자마자 또 녹화를 하니까 뭐 발음도 안 되고 좀 정신도 없고 몽롱하네요. 사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어서 눈 뜨자마자 바로 지금 영상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발음들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야, 으아, 우아 이런 거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짧은 단모음은 생활에서 잘안 쓰여서 9 플러스 3에서 이 3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도 그 이야, 으아, 우아 이런 발음은 쓰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시간도 줄이고 또 번거로운 점도 줄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개만 이번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들어보고 어떤 발음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네, 두 번씩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더 들어보실까요? 이, 그렇죠. 바로 자음에 요 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자음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짧게 반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이, 이라는 발음인데요. 우리 장모음 이는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장모음 이 같은 경우 여기도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그런데 단모음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한번 갔다가 오고 한번 갔다가 오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모음 들어보실게요. 에, 에, 네, 한번 더요. 에, 에, 아, 이에 모음은 자음에
왼쪽에 콩나물 하나 그려주시고 오른쪽에 아 누운 콩나물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구나. 자, 한 번 더요.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누운 콩나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누운 콩나물 두 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봤더니 슬슬 요 콩나물 두 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힌트를 드릴게요. 이 콩나물 두 개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상 뭐든지 단모음입니다. 일단 단모음. 네, 콩나물 두 개가 보이면 단모음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언제 단모음이냐면 받침, 즉 종자음인 녀석들이 없을 때. 받침이 여기 뭐가 아직 안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침이 아직 안 온 상태에서의 발음 중에 콩나물 두 개가 보이면 무조건 아 단모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모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에. 에. 네, 한 번 더 들어봐야겠죠? 에. 에. 네, 이 녀석은 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그리고 콩나물도 그대로 이렇게, 즉 자음이 있으면 하나, 순서는 여기죠. 하나, 둘, 누워서도 하나, 둘, 왼쪽에 하나, 둘, 오른쪽에도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그려주시면 에 하고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의 모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이 하고 에 하고 에 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세 개의 모음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모음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볼게요. 으. 으. 한 번 더요. 으. 으. 네, 이 으라는 녀석은 반달을 일단 그려주시고 동그라미를 이어서 이렇게 한 번 더요. 반달을 갔다가 이처럼, 단모음 이처럼 갔다가 왔는데 동그라미가 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요. 갔다가 와서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되고요. 으라는 녀석은 우리가 장모음의 으는 어떻게 생겼었죠? 장모음의 으는 갔다 와서 짝대기 두 개. 장모음의 으는 갔다가 와서 짝대기 두 개. 한 번 더요. 짝대기 두 개였는데 단모음으로 오니까 이렇게 끝부분이 동그라미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은은 자음의 위에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모음을 들어야 되냐, 원어민의 발음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어어 한번 더요. 어어 발음이, 요게 제가 우리 장모음 할 때 별표를 하나 쳤었잖아요. 그런데 단모음일 때는 제가 별표 안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 모음이 생활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받침이 올 경우에 예문을 찾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장모음일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중요한 뜻도 많이 나오지만 단모음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실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일단 안 치고요, 쓰는 순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왼쪽에 콩나물 하나, 오른쪽에 장모음의 어였던 녀석인데 콩나물이 두 개 와야 단모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한 번 더요. 장모음일 때는 어라는 한글이 없는 모음인데 콩나물 두 개가 이렇게 오면 어 하고 발음이 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쓰시면, 콩나물 두 개까지 쓰시면 어라는 한글에는 없는 발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 그죠? 어어 네, 이런 발음들은 연습을 꾸준하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어에만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이런 한글에 없는 발음들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고요. 자, 다음 모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 다음 모음이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치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요 녀석에도 제가 별표를 쳐드릴 건데 일단 별표 두 개 먼저 치고 가보면, 자, 요 모음의 원어민 발음 한번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아. 네, 한 번 더요. 아. 아. 네, 발음은 아. 아.
아라는 녀석이었는데요. 이 아라는 녀석이 혹시 장모음일 때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시나요? 장모음일 때는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난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발음을 했거든요. 아, 아 하고 발음되는 장모음이 다음 모음으로 왔더니 발음이 아 하고 물론 짧게 되고 모양 자체가 홍나물 두 개만 딱 있는 모양으로 장모음 아에서 아로 올 때는 모양이 많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띄어쓰기가 없는 태국어의 특성상 끊어읽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 하고 짧게 발음할 때는 요 아 모양이 아니라 콩나물 두 개만 써주자. 네,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는 순서는 당연히 콩나물 두 개만 자음 오른쪽에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또 일곱 번째 모음을 한번 알아보러 가야겠죠. 자, 일곱 번째 모음 원어민의 발음 또 들어보실게요. 오 오 네,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오 오 네, 오 하고 발음되는 모음인데요. 이 모음은 우리가 장모음일 때는 어디에 어떻게 그렸었죠? 이렇게 자음의 아래쪽에 반을 나눈 부분에서 우측 하단에 우 하고 장모음으로 썼었는데요. 단모음으로 우 하고 쓸 때는 이렇게 반을 딱 쪼갠 것처럼 구자처럼 어떻게 보면 생겼는데 이렇게 우, 우 하고 자음에 우측 하단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모음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일단은 태국어의 모음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올 수 있는데 우 장모음하고 우 단모음 이렇게 우 발음만 아래쪽에 온다라고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모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 어. 네, 한 번 더요. 어, 어. 네, 오 하고 발음되는 녀석인데요. 장모음일 때 오 우리가 이렇게 네, 자음의 왼쪽에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장모음일 때 오는 근데 단모음으로 바뀌니까 또 콩나물 두 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 하고 발음될 때는 콩나물 두 개만 오른쪽에 오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단모음 오가 된다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별표를 마지막으로 쳐놨던 요 발음을 원어민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 아. 네,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아, 아.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이 녀석을 왜 제가 별표를 쳤냐면 모양 자체가 또 많이 다릅니다. 뭐하고 다르냐면 우리 자음의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읽었던 모음이죠? 물론 자음 자리에 요 똥 요게 요 모양이 오면은 이응에 해당하는 음가라서 자음에서는 어앙이라고 외우셨을 거고 모음에서는 두 번째 자리에 와야 우리가 모음 처리를 하니까 요렇게 자음 이응에 이어서 오게 되면 요때는 어 해가지고 우리 장모음 어라서 이응하고 어하고 만나서 진짜 그야말로 어라고 발음이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단모음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 발음으로 짧게 될 것이고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요 모양에다가 콩나물 두 개가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하고는 모양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별표 친 겁니다. 사실은 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아랑 콩나물 왼쪽에 콩나물 하나, 오른쪽에 아랑 콩나물 두 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섬에 해당하는 뭐 꼬사무이, 꼬창 아니면 꼬부케 아니 뭐 꼬사멧 아니면 꼬따오 뭐 이렇게 꼬로 알고 있거나 또는 코로 알고 섬을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꼬라든지 코라든지 요거를 우리가 섬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발음해야 섬이라는 뜻을 태국어냐면 이렇게 꺼 하고 발음을 하셔야 섬이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장모음일 때는 어 모양이지만 단모음일 때는 이렇게 어 요걸로 바뀐다. 네, 요거 주의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기타 모음 배울 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모음을 8개를 준비를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8개의 모음 중에서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또. 즉, 자음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아 하나, 왼쪽에 이거, 오른쪽에 아, 요거 쓰게 되면은 아오라는 기타 모음에 해당하는 녀석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콩나물 두 개가 붙으면 어라는 거를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2개 중에서 9개를 일단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8개 남은 모음, 네. 남은 모음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같이 태국어의 모음 중에서 단모음 12개가 아니라 사실은 9개죠. 총 9개인데 나머지 3개는 왜 우리가 안 알아봤는지 처음에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이 9개의 모음들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단모음 들어보실게요. 이, 에, 에, 자, 다음 세 가지 단모음 들어보시면 으, 어, 네, 마지막 세 가지죠. 오, 어, 어. 네, 잘하셨습니다. 잘 따라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차분차분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음이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서 쓰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읽기가 또는 띄어읽기가 없는 태국어의 문법상 또는 문장 구조상 우리가 모음들을 정확히 알면 끊어읽기 있잖아요. 네, 끊어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음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읽기라든지 독해라든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모음, 기타 모음 8가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있다면 바로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보고 예문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